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월요일 새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순종과 섬김과 희생과 그 겸손의 모범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이런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다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임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예수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성령이 있으며 우리의 소망의 불을 계신 하나님, 그 뜻인 사랑들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고난 주간 특별 새댁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몸된 성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댁기도회 첫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허락해 하시며 우리가 듣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보는 첫 것이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높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새벽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닥쳐보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참하심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제자되어 제자 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길 사랑하신 하나님, 일일동과 일행을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 입장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간 영민간에 긍휼하여 주시며 기분 찾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제수리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하시는 교육자님 찬양팀 공사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찬양대가 찬양의 영광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닫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함을 드리길 원합니다. 정성 가득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경하여 성령 예배드리는 초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님 뽑을 때 찬양 시험을 보고 뽑습니다. 장로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모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성공회 보라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늘 새벽 기도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아마 새벽 기도가 일상이 아니신 분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고요. 뭐 오늘은 그냥 어떻게 나왔지만 며칠 오다 보면 점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오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또 이전보다 더 주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주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거고 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제목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의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주장은 굉장히 허망한 주장이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고 예루살렘 그 성 바깥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고요.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 이어서 이어지는 뭐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대요.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조금 뭐 죽을똥 살똥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렸다가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은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병사들이고 그것들을 감독했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 처음 어설프게 달아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수십의 사람, 수백, 어쩌면 수천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살인의 전문가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어떻게 죽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돌아가셨고 그 다음 사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많은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술렁거렸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안 그래도 하얗고 같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기대로 무덤을 가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건만 그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아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약 3일만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왔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 그 무덤으로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찾아간 것 아닙니다. 시체 정리하러 간 거예요. 다 마치지 못한 장례 일정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좀 챙겨드리려고 갔지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것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시체를 훔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십자가에서 채 덜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라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덜 죽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덜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려던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난다고요? 혼자 그렇게 온몸이 걸레처럼 잘비락이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진맥진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3일 만에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냥 기지개를 켜고 어떻게 신을 했으면 몰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내놓으면 돼요. 로마가. 그러면은 모든 소유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체는 없어요. 어디에도 시체는 없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빛 가운데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납니다. 바울의 삶이 변한 건 왜 변하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시리에 차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일어납니까?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걸 믿어요. 그게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확인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조금씩 더 변해갑니다. 2024년 고난 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했을 때보다 2024년 올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로서 닮아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예,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 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요. 루비콘강이 뭐 어마어마한 저기 지금 한강처럼 무슨 관계를 해가지고 깊어진 강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건너는 강이에요.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요. 하지만 시저가 그 강을 건너면서 뭐라 그래요? 주사위를 던져줬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면 이제 로마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전체를 뒤집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 행위 자체는 그냥 단순히 강을 건너는 사실만은 아닌 의미가 있는 거죠. 루비콘을 건너면서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원로원에 대한 반역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그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복음이라는 것,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뭔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대신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늘 가르쳐왔고요. 대속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라는 이 대속의 복음, 이 대속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진짜로 끔찍하게 싫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 별로 안 싫어하는데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끔찍하게 이렇게 싫어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봐.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 갚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갖다 붙입니다. 우주적인 아동학대래요. 아들을 대신 그냥 집어던졌다는 거죠. 뭐 심청이 갖다 넣듯이, 아니면 여기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왜 아들을 죽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동학대라고 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대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놔주는 거, 그건 어쩌면 죄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방식, 이 대리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는 인생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분명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그것만으로 잡아갔을 때는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끔찍하게 싫어해서요. 이런 저런 이유로 대속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 죄라는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그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죄로 우리는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대속의 존재란 전체가 그 시스템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애써 눈 감고 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죄인념을 숨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까지도 조금은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우리의 각각의 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뭔가 세력을 받는 죄의 권세, 죄의 무슨 집단, 무슨 죄라는 추상적인 뭔가 악한 무언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결한 것, 뭐 소위 말하는 대문자였습니다. 큰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문자로 큰 죄를 해결하셨다. 그건 어떻게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앞에, 눈앞에 가장 가까이 가져다 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작은, small, 소문자죠. sins,
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복수입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감당하셔서 온 우주에 무슨 힘이 돼요. 온 우주를 어둡게 만드는 그 큰 죄가 아니라 그냥 작은 죄들입니다. 죄예요. 여러분들의 죄요. 여러분들 아주 하찮은 죄들이에요. 죄들이라고 말할 그것들을 예수님 몸땅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이 둘 연결고리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하고 싶죠. 죄가 무슨 사망으로 가냐? 아니 그건 아닌 거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먹는 날에 점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지면 죽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리도리 할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부정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기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이 다르지 않대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 먼저라는 얘기는 first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중요한 것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쭉 얘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교회가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도 그리고 개바,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도 똑같이 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사망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졌어요. 우리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 그리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다음 주 설교가 죽음에 관한 설교가 있는데 우리 죽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근데 죽던데요? 그건 나중에 대답을 할 겁니다. 죽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본문도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내가 하는 건 다 뭐예요? 계속 그가 그리고 우리입니다.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1인칭 복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 그가 우리의 질문, 그가 우리의 아픔, 그가 우리의 모든 징계들, 이 한 분이 우리 모두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셔서뿐만 아니라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셔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기서 걸어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씨구죠. 오 아싸,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나는 죽지 않아요. 죄 나는 많았지만 내 죄가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사람이 되는구나. 내지는 아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주 악랄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뭐죠? 아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근처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살짝 핀트가 잘못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맞는 거죠? 죄와 싸우지 않아. 로마서 5장 6장 이어지는 곳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이 대답, 아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죽은 그 자리에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우리들. 그러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죄들을 감당하셨어요. 큰 죄를 해결하셨으면 그냥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우리의 죄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죄들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안에 있는 작은 죄들 그것들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죄와 상관없으니 이제는 막 삽니까? 아니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그냥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냥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죄짓고 살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작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자 그 얽매기 쉬운 죄들에서 벗어버리고 그것과 싸우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두 가지 표지가 생긴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랍니다. 내적인 평화를 누려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참 많죠. 그러니 평화를 누립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싸워야 될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와 잘 지냈습니다. 죄와 친하게 지내고 그 앞에서 그를 대하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셨는데 어떻게 상관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평안함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작은 죄들, 그 죄들과 싸워 나갑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죄? 그걸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순교의 과거는 대응하지 않아요. 죄가 있음을 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싸워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뭐 평생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용서하셔요. 십자가 지신 분들은 분명히 사심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용서하실 때 그러니 너희가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베데스다 38년 된 성대를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 아무도 돌려내지 못해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가라. 보내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보냅니다.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사망의 그 줄을 끊어내시니까 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뭐 천학적으로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뭐 죄를 잘 못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됐으니 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고 아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범하지 말아라. 너 죄에 대하여 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벗어 던져야 될 것들, 그 허물들, 그 허물들 벗어 던지고, 어쩌면 죽기까지, 숨겨기까지 놓쳐 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누려야 하나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이 싸움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셨다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 이것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아마 죄와 싸울 수 이겼으면 어떤 영웅들이 예수님 전에 싸워서 이겼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럽니다. 의는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이 죄의 굴레, 이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뭔가 새 길,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동의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 짓는 거 당연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어찌합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큰 죄 아니라 죄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하신 것도 작은 죄들이고요. 그리고 싸워야 될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죄가 뭔지 이번 한 주간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아, 죄가 가만히 사는 너무 많은데 580가지쯤 되는데요. 그럼 580을 설교하실 겁니까? 보통 580가지, 1만 가지 악이 있다고 해서 온갖 죄가 있죠. 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꽤 오래된 방식이요. 뭐 7가지, 7 deadly sins 그래가지고 7가지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 이렇게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얘기해요. 개신교에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7개 죄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개신교, 소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교회 전통 안에서 7가지 죄를 뭐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대죄로 큰 죄 7개를 정해놔요. 큰 죄 7개는 뭐 형량이 높은 죄는 아닙니다. 이건 뿌리가 되는 캐피탈, 머리예요.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죄 7개를 얘기해요. 오늘 주간 동안에 이 7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왜 살인이 없나요? 살인 잘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왜 살인을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의 밑바닥에는 예, 시기가 있어요. 질투하는 거죠. 시기가 그 살인을 만들어냅니다. 시기가 살인을 만들어요. 시기가 혼자 온갖 죄들을 만들어내는 머리, 근원이 되는 7개가 있어요. 뭐 7개는 다 이번 구단주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하나씩 몇 개라도 이 구단주간에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7가지 죄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죄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설명할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 sins, 내 죄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내 죄들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순교했다고 내가 싸워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고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로 주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주님 죽으셔서 주님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그 연결에서 끊어내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벗어버리기 쉬운 그 죄를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과 다 싸워서 떨어내는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를 떨어버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내 잘못들을 살피시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시고 삶이 변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 일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달려가는 일에 구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고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응원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이 싸움에 모두가 다 동참하시고 또 싸움의 준비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버지는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죽지 않는 자, 이제 영생을 얻는 자, 이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그 죄들,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게 하시고 또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시며 그 싸움의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통서로 기도하실 때 원전은요 대속의 십자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음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가 감당하셨으니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은 주여 내가 이제 내 삶에 있는 그 죄들과 내가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이 고난주가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제법 기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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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성경대로 이미 은혜로 이 일을 행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남을 인하며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귀하신 은혜임을 압니다. 아버지 한량 없는 은혜임을 압니다. 아버지는 살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주여 감사와 감격 눈물로 영접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 사랑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 죄 안에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는 데는 깨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기 주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는 데는 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뽑아지 말라 하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을 받고 아버지님 이 일을 유기하여 순종하며 분투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여, 내일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돌아봅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 당하신 주님,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서 자유되게 된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길고 나가신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시다. 주여, 주가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샬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새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불안과 염려 공포다 내어던지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소망의 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범사에 살기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복주심이 넘쳐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한 복주를 믿사오니 주가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가 나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대신하시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은혜, 주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연락하여 그 귀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다짐하며 아버지 새롭게 싸워나가는 아버지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을 주여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하나 깨달아가시고 싸우다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새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 자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 온전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서, 성령님 우리를 함께해 주셨어서, 변화되는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도 한 사람을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가 저 앞에 나오고 또 정성을 따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여, 눈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서운함을 절대함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여하신 자 가난하게 되시고 아버지 위로 부여케 하시는 우리가 또한 믿사오니 주여, 후에 주님의 부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새롭게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